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아침을 종목은 A스토리라는 종목이고요. A스토리 주가 보기 전에 뉴스를 하나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스토리 고점 찍고 내리막 약발끝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반등이 꼭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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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이제 그 이후에 내리막이 나왔는데 이게 딱또 빠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약간 괴거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아 이제 뭐 끝났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 흐름만 봐도 코스피가 막 밑에 2,400 밑에 있을 때아뭐 주식시장 안 좋다 뭐 끝났다 했는데 반등 나오니까 바닥 잡았나 바로 얘기하고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같은 거만 해도 뭐 옛날에는 뭐 국민기업이니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가 빠지니까 또막안 좋은 얘기하고 또 반등 나오니까 뭐 기술주 뭐 성장주들의 뭐 시대다 뭐 이런 같은 언론사에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의 특징이 다른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랑 반대 이런 약발끝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리막을 타면서 분위기 반전되고 있다. 뭐 A스토리는 일단 뭐 공매도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비중 자체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 이러한 이제 뭐 이슈 또 리포트도 막 나왔거든요. 예, 리포트 나왔는데 나와 있죠. 뭐 투자하는 하이 투자증권 연구원 해가지고 뭐 A스토리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 이러면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걸 얘기하면은 끝에 안 좋은 걸 얘기하고요. 안 좋은 걸 이렇게 먼저 얘기하면은 뒤쪽에 좋은 걸 얘기해가지고 또 결국에는 사게 합니다. 좋은 거를 대신에 비중을 한90% 말하고 안 좋은 거는 살짝 한10% 정도 얘기하죠. 그리고 안 좋은 거를 이제 얘기한 다음에 이게 막 되게 엄청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엔 이걸 다 뒤집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은 다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끝낸다. 그럼 이거를 보면은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다 좋다고 하는 것도 보면 사고 싶고 안 좋다고 했지만 이게 좋아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또 사고 싶고 양쪽으로 다 걸려 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간에 뭐 유형 뭐 시청률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주 주에 두번 하는데 그냥 일주일 건너뛰고 5거래일 전이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사실 밑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결국 지금 1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뭐 121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간당간당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냥 이 고가 저가를 놓고 절반이라고 한다면은 딱요 정도 라인이 되거든요. 이 정도 라인인데, 요딱요 가운데 캔들이 제가 볼때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이 중반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혹은 밑으로 한번더 내려와서 그냥 수직 낙하를 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내일 일단 뭐 A스토리가 하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최근에 드라마가 방영하고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에는 크게 주가가 액션을 주지 않고 있죠. 일단 뭐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 기관 쪽에서 이 금투 보험 투신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 아래 구간부터 계속 팔아온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 어떠한 그 뒤통수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매도한다기보다 그냥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자체를 이 금투나 보험이나 투신이 올려줬다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 약구간의 주체는 분명히 금투 보험 투신을 제외한 어떠한 다른 주체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다. 근데 최근에 이제 투신의 매도가 나오는 거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 뉴스가 계속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 개인 투자들의 매수가 이러한 물량들을 대부분 받아줬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제가도 말씀드리지만 첫 반등이 어떻게, 어떤 강도로 어디에서 나와주느냐. 여기서 사실 뭐 10%짜리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2,000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2,000 한 28,000 후반대, 29,000원 이 정도만 나와도 이 은봉 4개까지는 커버가 되는 상황.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양봉이 나오면은 3만원까지. 다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최근에 코로나 차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은봉이 막 7개, 8개, 9개, 10개까지도 나왔거든요. 진짜 심한 종목은 코로나 섹터에서. 근데 지금 A스토리도 은봉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개 정도? 예, 마이너스 나온 거. 지금 7개 정도 연속 나왔는데 이제는 반등할 때가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 때 그냥 기술적인 반등을 떠나서
그냥 짧은 뭐 2% 3%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 뒷구간을 본다고 하면은 호재를 동반한 이제 앞구간의 물량들을 다 그냥 털어먹을 수 있는 한 3만원 정도까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양봉이 좀 크게 나와줘야 그래야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뭐 시청률 이런 되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아침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로는 큰 반등은 힘들 것 같고요. 뭐 주봉만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직까지 25,000원까지는 좀 여유가 있고 윗구간은 지금 딱 이 구간이거든요. 예. 앞쪽에서 어느 정도 다 지지를 보여주고 지지하고 반등 나오고 혹은 저항에 막혀서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되게 의미 없는 구간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여덟 달 정도 머물렀던 가격에서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여기서 위로 가냐 혹은 아래로 가냐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으로 대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가 여기 위치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밑으로 26,000원 정도 기준 딱 그냥 요 캔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기점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 양방향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가도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하방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 이런 거가 지금 다 갭이거든요. 예, 갭구간들 내려오면서 시가 띄우고 빼고 시가 띄우고 빼고 시가 띄우고 빼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줄줄줄 내려왔기 때문에 121선 2평을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이 장기 2평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돌려 나갈 때 그래도 이 지지 구간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에이스토리 자체가 앞구간에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 한 이슈 없이 이 흐름되고 내려오다가 장기 2평을 뚫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장기 2평에 안착하는 그 그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저런 얘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오늘 코로나 키트주들도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반등이 뭐 액바 같은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7% 정도 장중에 제가 봤었는데 에이스토리도 지금 이 구간에서 7% 10% 나오면은 3만원까지 사실 금방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게 시간이 길죠. 하나 둘 셋 넷 다 5일 동안 떨어지는 걸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후에 양봉 뭐 5%에서 10%짜리 한두 개 나와주면은 이러한 5일 동안 뭐 6일 동안 하락했던 거는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반등이 가능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또 이 주가가 이 위쪽에서 머물러 주던 구간까지 올라가서 또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이때는 또 차트가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차트가 되게 당연히 안 좋아 보이는 건 맞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따라서 차트의 관점이 극명하게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 이거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반등 나오는 거 지켜보고 차라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예, 반등 한두 번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차트가 되게 좋아 보이네 이러는 게 개인 투자자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투신이랑 기관 금투 보험 이런 데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주체들은 앞구간에서도 매도할 만큼 매도하면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주가를 좀 방치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올려준 주체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내가 어떠한 액션을 해서 이 단기간에 왕창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한테 단기간에 수익을 바로 안겨주기보다 좀 방치를 시켜서 자기 풀에 꺾여서 나가게끔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